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인사 좀 해드려요.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예의 바르게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저의 직장 동료, 아주 친한 직장 동료. 그리고 대만 같이 갔던 네네네. 친구입니다. 오늘 같이 밥 먹고 친구는 10분 있다 가야 돼가지고 오늘 드디어 14만 하는 날이어가지고요. 그럼 14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 보던가. 언제 준비했어? 근데 이 목걸이가 너무 안 예뻐서 지금 내가 좀 S? 약간 무슨 슈퍼맨 같지 않아? 패치하지, 패치. 아, 소리가 너무 좋아해. 마음에 안 들어? 아니. 다행이네. 약간 이렇게 좀 작아서 약간 초딩 이렇게. 그래서 너무 예쁜 것 같아. 네. 아니, 그건 줄 알아. 군대 목걸이. 어, 군대 목걸이. 어, 뭐야? 제가 한국부터 서비스 드릴 테니까. 간단히 오해한 것 같아. 몰라. 왜 아니게 하면 되잖아. 오해 아니게 해. 예쁘다. 목걸이가 소리가? 빈 시간을 거슬러 내 앞에 나타나줘서 그래서 널 붙잡을 수 있게 해줘서 진짜 고마워. 시간을 거슬러 온 거야. 날 살려준 사람도 다시 살고 싶게 해준 사람도 다 너야. 그러니까 내가 더 고마워할게. 말로만? 나 이 목소리 때문에 좋은 시간 보내라잖아. 그냥 오해받은 거. 태어나줘서 고맙다더니 바로 대가를 바라네? 아, 치사하게. 나 원래 치사해. 잠깐만. 미칠 것 같아, 잠깐만. 미쳐버릴 것 같아. 아, 진짜 너무 무서워. 우리가 더 무서워, 지금. 나 손에 땀이 나. 지금 인프트 둘이서 지금 너무 무서워요, 진짜. 죄송합니다.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하는 선택도 있잖아. 어쩔 수 없이 좋아해서. 좋아해. 좋아해, 선재. 사랑해. 사랑해, 소라. 아, 어떡해. 눈앞에서 어떡하나. 눈앞에서 봤어 죽는 거를. 어떡해. 아,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. 과거에서도 지금 어떡해. 그렇게도 죽어서 가는 거잖아. 몇 번의 계절이 지나고 다시 겨울이 되었다. 뭐야, 선재가 없는 채로? 잠깐만, 선재 어떻게 왜 이렇게 소리 의연해 보이지? 이 존중한 애들아. 소리를 이렇게 담담스한 거야? 대표 조카. 너나 보고 싶었다면 지금은. 제가 죽었다고 웃을 때가 아니라고. 여기서 스킨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야? 혼자로 나와? 갑자기 왕자님이 다 나타난다. 왜 갑자기 왕자님이 다 나타난 거야? 갑자기 왜 왕자님이 다 나타난 거냐고. 어쩌면 우린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몰라. 아니, 만나지 말았어야 돼. 어? 어? 잠깐만. 아, 어머! 아, 안 뛰어가는 거 아니야? 안 뛰어가는가 봐. 뛰어가는 거 아니야? 여기서 반하는 거. 왜 너 이해를 못 했어? 왜? 선재가 저기서 처음 반하잖아. 근데 내가 안 뛰어가는 거. 하는 거야? 안 하려고? 제가 선재가 자기를 좋아하는 그 순간을 없앤 거야. 그럼 다시 돌아가서? 그치! 어!
아니 아빠 만나지 말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그래서 과거 돌아가서 안 만났구나. 아, 나 지금 가슴이 너무 찌를 것 같아.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선재 살리려고 자기 만나면 죽으니까. 근데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인데 저거를 이건 말 안 돼. 그럼 그 고등학교 때 그게 다 없어진다고? 그랬나마가 없어진다고? 대학교 때 우리 막 오두막 다 없어진다고? 우리 벚꽃신! 벚꽃신 없어진다고? 벚꽃! 벚꽃 다 없어진다고? 아 제발 다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! 아 진짜 거짓말! 근데 그 기억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데? 그 기억이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. 그쵸? 과거를 없애잖아? 이건 팬들을 기만하는 행위예요. 이 드라마가 좋았던 게 뭐냐면 선재의 그 그랬나봐 그 첫눈에 반하는 순간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야. 맞아, 맞아. 아무리 타임슬립을 해도 아무리 타임슬립을 해도 그 첫사랑의 그 순간이 계속 영원히 그대로 있기 때문이라고. 근데 그게 사라지면 말이 안 돼. 아 나 지금 너무 이게 막 싫은 게 아니라 너무 이게 엄청나서 그래. 지금 이 소리가 그렇게 그 충격적이었던 2화 엔딩에 나가버리지 않아버려. 출연을 안 해버려 소리가. 야 근데 나는 일단 이게 선재가 14년 기다릴 줄 알았는데 반대로. 반대였던 거지. 미친 드라마 아니야. 작가님이 너무 생각이 크신 거야. 나 같은 잔잔바리는 소리도 타임슬립 하잖아. 버튼은 소리가 눌렀잖아. 선재도 타임슬립 할 것 같아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러면 선재도 까 소리만 타임슬립 하는 게 아니라 잠깐 타임슬립을 한다고 쳐? 어. 소리가 돌아갔잖아. 선재도 돌아갔나? 선재가 모른 척한 거 아니야? 선재가 저기 멀리서 나한테 뛰어오려다가 안 오던 소리를 막 가. 야 여기에 손모가지 걸어둬. 너랑 나랑 오늘 이 밤에 선재도 그 기억이 있다. 알지 갑자기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. 과거에 둘만 아는 거 있지. 아 근데 이렇게 해도 되나? 그래서 다시 그렇게 산다고? 다시 고딩 때부터 서로 이렇게 살아? 서로 모르는 채로? 이 드라마는 내일까지 막 질질 끌고 왜 고구마로 할 드라마가 아니야. 내일 분명히 뭔가 나올 거야. 어떻게 너 10분 보다 간다고 했는데 도저히 중간에 이만 들어가 보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. 여러분 하루 동안 잘 지내셨나요? 못 지내셨겠죠? 어제 집에 갔더니 이 와중에 키린이 온 거예요. 키린. 어머 어머 귀엽죠? 너무 귀엽죠? 아 진짜 이거 종소리 이거 이거 종소리가 너무 많이 진짜 떼야 돼 이거 너무 아우 소리 끼쳐 너무 귀엽다. 선재는 소리한테 이걸 준 적이 없는데 난 이거 왜 갖고 있는 거야? 오늘 회차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? 과거가 진짜 돌아오지 않으면은 키링이 무슨 소용이냐고 이거. 키링 저랑 여러분만 갖고 있는 거야 평생. 말 안 돼서. 오늘 진짜 중요하다. 오늘 14회 진짜 중요합니다. 14회 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를 불러. 너야말로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해? 왜? 난 너 걱정하면 안 돼? 어 하지마.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자. 네가 살아온 모든 시간 속에서 나를 좋아했던 건 없어? 응. 없어. 이상은 없네. 한 남자가 말했다. 오늘은 살아봐요. 날이 너무 좋으니까. 펑펑 내리는 한방눈을 맞으며 떨고 있을 때 성큼성큼 다가와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던 그 남자. 남자의 생에서 자신을 지우기로. 여자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잃은 남자는 일상을 살고 있다. 멀리서 반짝이는 남자를 바라보며 여자는 생각한다. 우리는 애초에 만나서는 안 될 운명이었다고. 여자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노래. 소나기가 잔잔하게 흘러나온다. 남자친구인가 봐요?
다정한 남친이네. 아니거든요? 나 정말 보낼 거예요? 후회 안 하겠어요? 당연하죠. 30대가 좋기는 해. 안 된다니까요? 왜요? 또 사직서 가지고 협박이라도 하시려고요? 서로 좀 끝까지 들어, 끝까지 들어! 야, 웃겨요. 남의 밥줄 가. 잘생겼냐, 왜 이렇게? 내 눈 봐요. 웃겨요? 네, 웃겨요. 근데 혜미가 잘했지. 어? 보고 싶었잖아. 할머니가 어떻게 아는 거지? 그 전에도 막 다 나왔다고 막 이래서 다 뭘 아는 건가? 응, 맞아 할머니. 보고 싶었어. 아, 여기가 놀이공원 아니냐고. 아, 제발.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, 여기. 아, 제발. 아, 제발. 미래에 우리 다시 만나서 같이 오면 되잖아. 사진 한 장 안 남은 건 좀 아쉽네. 남을 수가 없지. 혜민아. 아니, 여긴 어떻게? 내가 그렇게 싫습니까? 근데 정말 그렇게 끝나요? 뭐가요? 결말이요. 그 남자 정말 사랑했던 여자에 대한 모든 걸 잊고 그렇게 사는 건가요? 새드 엔딩이네요. 해피 엔딩이죠.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살렸잖아요. 대신 사랑을 잃었죠. 사랑을 잃은 여자는 행복합니까? 봐봐, 새드 엔딩이라니까. 결말은 마음에 안 드네요.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. 왜 오기를 부려요? 처음엔 오기였는데 지금은 진심. 진심으로 하고 싶어요, 이 영화. 나랑 엮이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해도 할 생각이에요? 당신이랑 엮이려면 죽을 각오 정도는 해야 되는 겁니까? 그렇다면요? 그러다 우리 여기서 같이 죽는 거 아닌가? 그 순간 생각했다. 우리의 운명은 계속 같은 자리를 돌고 도는 이 관람차 같다고. 아!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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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정해진 운명이라는 게 있는 걸까? 바꿀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피라는 같은 거 말이야. 뭐야? 뭔데 이게 뭔데? 어떻게 되는 건데? 어떻게 되는 거야? 이거 뭔데? 어떻게 되는 거야? 그거 뭐야? 나는 약간 나는 그 목걸이 갖고 있어. 잠깐만. 어? 그 목걸이 왜 갖고 있는 거야? 전 목걸이 갖고 있어가지고 뭐 기억이 있는 건가 했어요. 그 관람차 안에서는 진짜 너무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. 우리가 아무리 진짜 그렇게 밀어내도 그냥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거야. 운명인 거야. 그러면 옛날에 선재가 좋아했던 서사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?
여러분 제가 지금 소나기 대면서 산책하다가 혼자 이마를 퍽퍽 치다가 카메라를 켰어요. 제가 13화 보고 그 선재의 과거나 서사가 다 이렇게 사라진다고 생각했거든요. 왜냐면 저는 이게 계속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계속 선재의 새로운 사랑이 처음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이게 14화까지 보면서 이게 그게 아닌 거잖아요. 지금 선재 계속 막 기억이 떠오르고 막 이러잖아요. 제가 14화 보면서 뭔가 계속 제 안에 뭔가 이렇게 막 풀리지 않는 거예요. 뭔가 의문이 계속. 맨 첫 번째 선재 있잖아요. 살아보라고 했던 그 선재 있잖아요. 근데 그 선재의 삶이 타임슬립 되면서 그 두 번째 선재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. 그러니까 기억은 무의식 속에 가려지고 잠기는데 그 선재의 마음과 몸이 그 소리를 향해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. 타임슬립 할 때마다 그 사랑이나 삶이 새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선재는 그 이전의 삶 때문에 다음 삶에서 소리를 향해서 더 깊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. 그 첫 번째 선재 때는 소리한테 고백도 못하고 소리한테 자기 존재도 알리지 못하고 두 번째 때는 고등학생 때 만나가지고 마음도 고백하고 34살에 만났을 때 마음껏 표현하고 사랑하고 그 34살에 두 번째 선재가 죽었을 때 그 20살로 타임슬립 하잖아요. 20살인데 그 죽음 앞에서 소리가 이제 괜찮은 걸 보고 안도하고 웃어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랑의 깊이가 이 타임슬립을 거듭할수록 더 깊어지는 거죠. 15년의 그 시간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쌓이면 몇십 년이잖아요. 시간과 계절을 더해서 선재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말하는데도 겁나 복잡.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선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나기의 선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나봐의 선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임슬립하는 삶에서 소를 향해서 더 깊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. 타임슬립할 때마다 그 이전의 기억들이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의 기억들에 더해져서 어떻게 20살이 그 칼 맞고도 그렇게 웃어볼 수 있냐고요. 근데 그런 사랑이 존재하냐고. 그 사랑이 그 삶에서 새로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이전의 삶에서 계속 이게 더해졌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 가려져서 기억은 없어도 그 마음에서 기억하고 있거든요. 마음에서. 저는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 막 지금 나오는 선재 너무 좋은데 그 이전에 34-0 그 살아보라고 했던 그 선재가 사라진 것 같고 없어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약간 좀 슬펐거든요.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선재가 쌓이고 쌓여서 소리를 향해 더 깊은 사랑과 선택을 하게 된다. 이것이 아 이거 미친드라마 진짜. 선재가 그 시간을 더해서 그 사랑이 깊어진 것처럼 소리도 타임슬립 할 때마다 계속 그 시간을 더해서 사랑이 깊어진 거잖아요.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기의 존재를 지워버릴 수 있는 선택까지 하게 되는 거죠. 사랑이 진짜 이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그 시간과 계절을 더해서 더 깊어지는 것이다. 이것을 또 말하는 것이 아닌가.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드라마로 사랑을 배워요, 제가. 이렇게 지금 걸으면서 이걸 막 생각하다가 이 드라마가 제가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 드라마가 더 미친 드라마구나. 선재는 그 소리처럼 미래로 바로 점프하지 않고 그 과거에 계속 머물러서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있잖아요. 선재는 2023년도에 있는 소리에게 항상 부지런히 달려갔어야 되는 거죠. 지금 현재의 선재가 과거의 소리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선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소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다. 러블리 러너! 아, 소린 줄 알았는데 선재도 맞나? 내가 너가 있는 23년으로 부지런히 달려갈게 라고 했던 선재는 그때 그 선재가 20살에 그 절벽에서 죽었지만 말하다 눈물 날 것 같아. 소리를 만나기 전으로 타임슬립 했잖아요. 선재는 소리를 알지 못하던 그 순간에도 소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. 이것이 바로 아 미친 드라마. 아 진짜 너무 약 진짜 머리가 막 진짜 막 머리에서 막 폭죽 터져요. 머리에서 폭죽이. 저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